TV 조선 내몸 사용 설명서에서는 고혈압을 잡는 식습관으로 고혈압을 다스리려면 매일 참기름 두 숟가락을 먹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양수 내과 전문의는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미국 고혈압 학회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58세인 고혈압 환자들에게 식용유를 참기름으로 바꿔 매일 약 35g씩 60일 동안 섭취하게 한 후 혈압을 측정한 결과 최고 혈압은 166에서 134로 최저 혈압은 101에서 84.6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기름이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참깨의 영양성분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 때문입니다. 특히 리그난 성분 중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세사민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사민은 혈관 이완,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을 낮춰 혈압 강하에 도움, LDL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체내 항산화 기능 촉진 등의 효능이 있어 혈관 보호,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세사민은 혈관 이완,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은 낮춰 혈압 강하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식으로 드실 때는 저온 압착 참기름이 좋은데요. 저온 압착 참기름으로 드시면 먹는 김이 부드럽고 자극적이잖아 어린이나 아이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맛은 은은하면서 풍미가 있어 샐러드를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